1회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봉의 기선 제압이 중요합니다. 네. 오. 오. 초반부터 밀고 들어오는 로빈 선수였어요. 그렇죠. 아, 오, 뒷차기! 테크니컬 기술까지! 다시 머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재권! 와, 순식간에 연결. 인도의 에너지바를 40포인트나 깎아냈어요. 네.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려차기! 예. 머리 공격! 머리 공격까지 콤비네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민, 여전히 인도는 로빈. 자, 로빈 선수가 빠지는군요. 네, 박재민 선수 상당한 발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라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체격적인 조건, 신장 면에서는 박지민 선수가 훨씬 우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움직여줘야 됩니다. 거리를 만들어주고 나오게 하고, 네. 그 거리에 내려놓을 때 찬스 타임을 보고 상대의 게이지를 뺏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화려한 회전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를 링 밖으로 밀어냈어요.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아, 돌려차기. 네. 190점 대 130점. 8초 남았죠. 패시브 그렇죠.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 두 배 점수를 차감시킬 수가 있어요. 아, 김경덕 선수가 아주 거세게 상대방을 몰아쳤어요. 이제 파트로 교체가 되는 인도. 김경덕 돌려차기. 아, 돌개차기, 네. 뒷차기 연 돌개차기 연결했는데 아쉽게 유효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90점 대 110점. 인도는 바트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대한민국 강재권. 야, 지금 발을 차고 있는데 차고 예. 내려. 야, 내려차기. 190점 대 90점. 그렇죠. 상대방이 나올 때 내려차기로 반격을 해서 네. 유효타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박지민 선수고요. 인도는 파트입니다. 자, 긴 앞발로 밀어내고 있는 박지민. 돌려차기를 노려봤습니다만 공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응전에서 머리 기술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내려차기 기술. 다시 왼발. 발을 바꿨습니다. 선수들이 발을 드는 것보다 네. 한 번에 차줘야지 아. 유효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도 선수 중에서는 가장 작은 선수입니다만 상당히 매콤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라나 선수고요. 작지만 스피드가 빠릅니다.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또 묶어놨어요. 네. 10초간 오. 교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감점을 받고 패시브가 패시브. 네, 주어집니다. 네. 어, 거세게 몰아치는군요. 또 나가면 또 패시브가 줍니다. 그러면 추가로 16초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 패시브에 계속 몰리는 팀 같은 경우는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가 계속 되기 때문에. 네. 자, 라나가 빠졌고요. 로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경덕. 네, 지금 패시브 기간에 선수를 교체할 수 없는데 지금 네.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도에 작은 행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인 규정상으로는 패시브 상황에선 선수 바꿉니다. 교체가 안 되거든요. 네네. 네. 왼발로 밀어내는 김경덕. 네. 한 방이면 파워 아웃이 됩니다. 그렇죠. 주먹. 예. 예. 결국 주먹 공격으로 파워 아웃을 그렇습니다. 시켜서 라운드 가져갑니다. 1회전 39초가 남았는데 이 39초라는 시간은 어찌 보면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 뒤바꿀 수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파워 아웃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뒤차기. 오, 그리고 얼굴까지 올라가는 네. 상황이었고요. 내려차기 머리 공격에 야, 아, 정확했습니다. 보고 예. 내려 찍읍니다. 자, 몸통이 우리 대한민국 9득점, 얼굴이 2득점이 있었고 인도는 네. 몸통 1득점, 얼굴 득점은 없었어요. 네, 머리 공격, 몸통에 의한 콤비네이션 기술. 네. 끝까지 보면서 발차기를 합니다. 주먹, 그렇죠. 주먹 마지막에 정확했죠. 주먹으로 게임 아웃을 시킵니다. 사실 올림픽 태권도 무대를 봤을 때는 이 몸통 주먹 공격 내지는 발차기 공격이 어느 정도의 세기와 강도로 들어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강도에 의해서 예. 득점이 들어갑니다. 네. 주먹 공격은 심판에 의해서 양 두 부심에 의해서 득점이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발등과 머리 공격은 게이지 바에 의해서 득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1회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의 예선전 경기를 봤는데 상당히 경기의 주도권 자체는 완전히 대한민국 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그렇죠. 화려한 공격, 기선 제압을 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라운드는 좀 더 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 또 인도 선수를 맞아서 예. 첫 게임이 원래 힘들거든요. 첫 게임에 잘 인도 선수를 풀면 두 번째, 세 번째 게임도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인도 2회전으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강재권, 인도는 바트. 지금 인도 선수 주먹과 네.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리 공격! 강재권! 저돌 쪽으로 들어오는 인도 선수를 머리 공격으로 상대방의 게이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렇죠. 곧 바트 선수가 들어오는 그 빈틈을 또 공략했어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예. 보고 노린 것입니다. 선수들이 이 스텝 하는 게 그 네. 거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군요. 바트가 빠지고 로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여전히 강재권. 강재권 선수 큰 기술을 노리고 있는데 네. 반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네. 강재권 빠지고 박지민 선수입니다. 머리 공격에 의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머리 공격에 의한 뒤를 내려 찍었어요. 예. 자, 상대방 로빈 선수의 얼굴을 겨냥하면서 위에서 내려 찍었거든요. 네. 로빈 선수는 작은 신장이기 때문에 네. 네, 바로 바꾸죠. 그렇죠. 결국 파트로 교체가 됐습니다. 주먹 공격 박지민. 박지민 빠지고 김경덕 선수입니다. 1회전 때도 김경덕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친 바가 있었어요. 네, 김경덕 선수 파워풀해서 연결 동작이 좋습니다. 네. 힘도 좋고 뒤우리기! 와, 뒤로 지금 백스텝으로 살짝 굴러서 뒤에 네. 뒤우리기로 상대방의 목덜미 쪽을 겨냥했거든요. 한 방을 노렸는데 이 카바와 같이 걸려갖고 득점에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에너지 바는 여전히 200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인도는 135점. 박지민 선수 다시 나왔죠. 예. 머리 공격이 강합니다. 그렇죠. 알았죠. 다시 머리 뒤로차기. 박지민 125점까지 내려간 인도. 저 뒤로차기는 테크니컬 점수까지 가면 네. 플러스 15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오른발에 이어서 왼발까지 빠르게 뽑아냈던 박지민 선수입니다. 이제는 강재권. 라나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200점대 110점. 빠르게 날아차기 연결 공격. 우와, 발이 멈추지 않습니다. 돌려차기. 컨비네이션 돌려차기 뒤차기한 반격. 와, 강재권 선수의 조금 전 날아차기 콤비네이션 보셨죠? 네. 예. 여섯 번을 찬 것 같습니다. 예. 상당한 기술 발차기입니다. 태경 위원의 현역 때 모습을 잠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현역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경덕 선수고요. 인도는 파트 선수입니다. 김경덕 선수 한 발을 노릴 것 같아요. 네. 뒤우리. 다시 왼발. 앞발이엔 반격 뒤우리게 좋는데요. 예. 타이밍이 지금. 다시 이어갑니다. 흔들어 줘야겠죠. 예. 주먹! 김경덕. 가볍게 몸을 털고 있습니다. 뒤로 빠지면서 카운터 어택 한 방을 노려봤던 김경덕. 그리고 인도의 선수 교체, 바트 빠지고 로빈. 이렇게 교체가 되면 김경덕 선수는 10초를 더 안에서 링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왼발로 담아 돌립니다. 위협적이에요, 김경덕. 네. 계속 안으로 내려 꽂는 내려차기 네.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덕 빠졌고요. 다시 강재권. 강재권 선수 상당히 빠른 발차기를 갖고 있어요. 예. 왼발로 머리. 옆차기. 오른발로 바꿨습니다. 다시 왼발. 그렇죠. 몸통이 내려 찍습니다. 상대 에너지 바를 85점까지 끌어내리는군요. 몸통이 컨비네이션 킥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 강재권 대 라나. 돌려차기, 뒤차기, 한 번 더. 네, 왼발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지금 패시브를 받습니다. 그렇죠. 10초에
인도의 패시브 상황. 네, 인도는 이제 80점. 큰 기술이면 파워 아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곧 패시브 상황에서 데미지를 입혔을 때는 상대방 두 배의 데미지가 생기잖아요. 기우르기창이는 30의 게이지 바를 얻을 수 있고 패시브에서 60의 게이지 바를 소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방이면 끝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 아쉽네요. 아, 패시브가 끝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2회전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1회전부터 2회전까지 시종일관 우리 대한민국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멋진 경기, 네? 대한민국의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강재권 선수와 박지민, 김경덕 선수 너나 할 것 없이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교체돼서 들어간 뒤에는 자신의 경기력을 100% 보여줬어요. 저 들어온 선수 머리 공격. 예. 붙었다 떨어지면서 내려차기 공격에 의한 또 뒤우려차기. 이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 아닌가요? 네, 상당히 어려운 기술. 뒤우려차기. 사실 이런 뒤우려차기는 상대방의 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앞발로 얼굴을 노릴 때 반격 기술입니다. 이 유격타 나래차기 보셨죠? 나래차기. 끝나고 계속적으로 반격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멈출만도 한데 멈추질 않아요. 네, 붙어서 상대방이 앞차기를 주먹으로 끊는 기술. 예. 그리고 왼발로 머리 쪽을 감아 돌리는 동작까지. 이 동작도. 그럼요. 상대방의 발기술은 무마를 시키면서 자신의 발기술은 적중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